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스피치를 할 때 생동감 있는 스피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테일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말로써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디테일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학생 보여요? 네, 누구야? 귀를 통해서 들은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사람이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아랍의 속담이니까 이러한 묘사력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데 시각, 청각, 후각, 금기각, 촉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상대가 내용을 즉각적으로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동감 있는 스피치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기억에 남는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디테일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디테일하고 그런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리가 직접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뒤에 학생이 현수하고요. 그럼 옆에 학생이 은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은진아, 너 졸고 보니까 큰데. 자, 좀 더 크게 갈게요. 학생이 다녀왔더라. 어땠어? 봤어? 크게. 예, 사진 봤어? 보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지? 우리가 파스타면을 시간 직접 보는데 나는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식구들도 쫄깃쫄깃 부끄럽다가 소스 주방장이 직접 개발한 특색 소스를 하는데 내가 파스타 집값은 맛있다. 나는 크림 파스타를 먹었는데 크림이 비싸냐? 엄청 부끄러워하더라. 치즈와 생크림의 조화가 정말 좋았어. 아, 생각만 해도 침이 또 보인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맛집 다녀왔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아, 맛있었어. 그냥 괜찮았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니까 내가 거기에 간 것처럼 직접 본 것처럼 상상할 수 있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맛집뿐만 아니라 어디 장소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그 사람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 스피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 표현법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 읽어줄까요? 미국에서 한 생일장을 미국에서 읽어줄게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세분지파를 대라. 미국에서 한 생일장을 하며 얻은 기회창출 경험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인력과 상생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사고의식을 발휘한 적은 없지만 타지에서 한 조직의 리더를 맡아 창조적 생각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글은요, 직접 진짜로 면접에서 자기소개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고 이 글을 듣고 나서 뭐 떠올리는 단어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 보지 않는 이상은 들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신다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추상적인 말들만 이렇게 인력이 열렬히 이렇게 나열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한번 보시면은 자, 뒤에 학생 읽어주세요. 듣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리더십, 창조, 상생이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보다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단어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네모 안에 보시면요.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왼쪽에 나와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개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그녀는 부자다.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은 그녀는 연봉은 10억으로 포르쉐를 몰고 다니고 하와이에 별장이 있어 가족과 함께 매년 여름과 겨울휴가를 그곳에서 보낸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왼쪽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보다 오른쪽 읽으니까 더욱더 와닿죠.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네. 딱 와닿죠. 이처럼 여러분들 그 사람 머릿속에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세부 묘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글 읽어볼게요. 뒤에 학생. 저요? 이제 뒤에 학생 읽어주세요. 말하기를 활기차게 만드는 여성은 이처럼 세부적인 것을 대하여 성실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세부 묘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디테일 표현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작! 주석적인 단어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학생
넣어줄게요. 고유 명사와 숫자를 넣어봐라. 네. 구체적인 문사에 고유 명사나 숫자를 넣어봐라면 그 개념이 훨씬 명확하게 되겠다. 네. 다음은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 최속각을 고유 명사와 숫자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았다. 네모 안 넣어줄게. 제주도에 가면 최속각이라는 곳에 꼭 가보세요. 최속각은 한라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바다에 유입되는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 마치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올 것만 같은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그곳에 가면 성인 두세 명이 탈 수 있는 투명 카약이 있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 아래로 숨어 몇 마리가 헤엄치는 모습 유맹이가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번은 고유명사와 숫자를 넣어 말하라고 했어요. 자, 고유명사가 뭐예요, 여러분? 특정한 명칭이나 뭐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고유명사이죠. 그래서 이 최속각을 나타내는데 중간중간에 고유명사와 숫자를 넣으니까 우리가 훨씬 그 상황을, 그 장면을, 그 장소를 더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강아지의 종류가 뭐인지, 뭐 말티즈인지, 치와이인지, 푸들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갈색의 털을 꼬불꼬불한 털을 가진 30cm가량의 통통한 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얼굴에 그 상상 속에서 그 모습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유명사와 숫자를 넣어서 말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테일 표현법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고유명사와 숫자를 넣어봐라. 자, 여러분 너무 집중하셔야 돼요. 실무자 나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학생 읽어줄게요.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하라.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는 듯한 묘사를 하고 싶다면 빨갛게, 새파란, 새노란 등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려진다, 선명하다 등의 서술어를 사용해보라. 또 실제로 소리를 표현하는 졸졸졸, 띵동띵동, 쩍 네, 자,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하라고 했죠. 자, 오감에는 다섯 가지 뭔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청각, 그 다음에 촉각, 미각, 후각. 자,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시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에 학생 시각 읽어줄까요? 보인다, 그려진다, 선명하다, 빨갛다, 새파랗다. 네, 청각도 읽어줄게요. 졸졸졸, 땡땡땡, 띵동띵동, 뚝뚝, 짝짝짝. 네, 촉각. 부드럽다, 새롭다, 뜨겁다, 따끔하다, 거칠다. 네, 미각. 달콤하다, 쓰다, 높다, 짭짤하다, 시다. 네. 향기롭다, 고약하다, 유쾌하다, 기쁘하다, 풍풍하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말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더욱 리얼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이렇게 오감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의상어나 의태어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더 리얼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법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중간중간에 의상어, 의태어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 학생. 우리 두드러먹는 학생. 감정이입해 가지고 한 말. 자, 1번부터 한번. 어머, 아기 뺨이 너무나 버드럽다. 좋아, 좋아, 좋아. 자, 10번까지 다 가볼게요. 예? 네? 장난을 지나치시네. 자,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봐. 저기 봐. 사람들이 쿵쾅쿵쾅 발소리에 맞춰 행렬하고 있어. 오, 좋아, 좋아. 또.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네. 좋아. 따뜻한 물이 나오니 내 손이 스르르 녹아버리네. 5번. 5번. 갈 거예요, 다 갈 거예요. 5번. 눈이 펑펑 오는 한 겨울의 늦은 밤. 네, 좋아. 아침에 눈을 뜨니 새들은 짹짹짹 햇볕은 쨍쨍. 네, 7번. 귤이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니 맛이 좋구나. 네, 8번. 주사를 맞아서 팔이 따끔따끔 거리는구나. 좋아요, 9번.
가을에 낙엽을 밟을 때 나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좋아. 네, 10번. 창문을 드르륵 여니 활짝 핀 해바라기가 방글. 오, 좋았어. 감정이입이 좋았어. 자, 남자분들은요. 김태훈입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한 감정을 이입해서 연기하듯이 여러분들 의성어의 태어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볼게요. 자, 1번 다시 가볼게요. 자, 시작. 자, 2번 가볼게요. 자, 3번. 맑은 시는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네. 자, 4번. 따뜻한 우리 마음이 내 손이 스르르 넘어버리네. 자, 5번. 눈이 펑펑 오는 한 겨울의 밤. 자, 6번. 아침에 눈을 뜨는 새들은 짹짹짹, 그것은 짹짹. 7번. 이게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니 맛이 좋구나. 8번. 주사를 받아서 딸이 따끈따끈거리는구나. 9번. 가을에 낙엽을 밟을 때 나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좋아. 10번. 창문을 들르는 눈이 활짝 핀 해바라기가 당근. 좋았어요. 베리 굿. 엑셀런트.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러한 표현들을 잘 못하죠, 여자들보다. 아니에요? 아, 저 친구는 잘하네요. 그래서 여자들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생동감이 있고 리얼한 스피치를 전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굉장히 잘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상담원. 상담원? MC. 성. MC? 성. 어린이집. 교수님. 교사? 교수님.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누가 있을까요? 아직 답이 안 나왔어. 진짜. 아니요. 엄마. 엄마. 아빠. 자, 홈쇼핑 보시면요. 쇼핑 호스트들 나오죠. 그분들 먹을 것 할 때나 뭐 입을 것 할, 입는 것 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내가 먹어보지 못하고 내가 입어보지 못하니까 굉장히 오감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감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홈쇼핑을 많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신앙송이나 라디오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 뭐였어요? 시작!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하라. 맞습니다. 자, 디테일 표현법의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한번 글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퇴근 후 집 현관문을 열 때 찌개 냄새가 확 풍길 때입니다. 제가 오는 시간에 딱 맞춰 부글부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고 탁탁탁 도마 위에서 채소 썰는 소리가 들리면 아! 드디어 내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집에 도착해서 이제 막 세 돌 된 딸 아이의 보드라운 뺨이 얼굴에 닿을 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 찌개와 함께 두부를 건져 쓱싹쓱싹 밥과 함께 비비면 밥 한 그릇은 개눈 감추듯 먹어치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이 리얼하게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도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